안녕하세요, 코비가이드 PD입니다. 벌써 날이 추워지고 있어요. 이 빨리 가고 있는 가을이 너무 아쉬운데요. 이번에 그래서 코비가가 가볼 곳은 억새를 보러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하지만 억새를 볼 때는 산도 있고 또 공원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 가시고 싶은 곳은 어디일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산을 싫어하시는 분들 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억새가 있는 곳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고! 포천의 명성산은 억새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이곳에 올라가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보통 한 1시간 정도? 제가 올라가 봤더니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길이 돌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다른 산보다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신발은 운동화를 신어야 되시는 거 당연히 산에 가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은 길이 벌써 단풍이 그라데이션이 생기고 있어갖고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30분쯤 가다 보면 또 폭포가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이 폭포도 굉장히 멋들어지게 있어서 중간에 가다가 조금 힘이 붙였는데 폭포를 보고 감탄사가 나오면서 조금 더 힘이 생겨서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명성산은 1시간 정도 올라가야 하지만 이 쉼을 가졌다가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까지 넉넉하게 올라가는 시간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억새가 진짜 산면에 가득 피어 있는데요. 정말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 데크길을 잘 깔아놔서 데크길을 걸어가면서 억새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명성산 억새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있는 데크길에서 대부분 딱 멈추시고 아 이제 그만 올라가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팔각정이 표지판에는 써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계단을 엄청나게 올라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거기서 멈추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무조건 팔각정까지 올라가셔서 그쪽이 더 경사가 있기 때문에 억새들이 훨씬 더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꼭 팔각정까지 올라가셔서 억새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억새만 특히 사진 찍을 때는 하늘과 같이 사진 각도를 걸어서 찍으면 굉장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타임랩스를 이용해서 한번 이 억새 사진을, 억새 영상을 한번 찍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산을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은 바로 다산생태공원입니다. 다산생태공원은 제가 물회정원 소개하면서도 그때 소개했던 곳인데요. 여기는 가을이 되면 억새와 강아지풀 한가득 피어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놓치고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들어오셔서 꼭 왼쪽 끝으로 오시면은 억새가 정말 키의 두 배 되는 정도로 자라 있어서 볼만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시간은 해가 질 때쯤 한 5시 이때쯤 오시면은 이 강아지 불이 비춰서 보라색으로 변할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가장 예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보라색에 은은하게 깔리는데 가을이 제대로 느껴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공원은 쉴 곳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앉아서 낮잠도 주무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서 간단한 음식을 싸와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피크닉으로 생각해서 다산 생태공원은 한번 방문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뭐 돌아다니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고 그리고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 방문이 그렇게 많진 않고요. 그래서 산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다산 생태공원에 오시면은 억새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언젠가부터 가을 하면 핑크뮬리가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올해 핑크뮬리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제가 양주나리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양주나리공원은 정말 넓은 부지에 다양한 꽃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채감이 있는 장소는 이번 가을에는 처음이었는데요. 30일까지 임시 개방한다고 하니 혹시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절초부터 장미, 뱃사리, 핑크뮬리 등 정말 다양한 종이 이 나리공원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전에 방문했는데 아무래도 오전에 방문해야 사람도 없고 사진 찍기도 좋을 듯합니다.
가을 시그니처인 핑크뮬리도 정말 한아름 피어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가을은 짧은데 즐길 수 없어서 아쉬웠던 분들은 이렇게나마 영상을 보시고 대리만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을 꽃들이 가득한 곳에 가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산, 공원 어떤 곳을 더 가고 싶으신가요? 어느 곳에서라도 깊어가는 가을을 여유롭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